작은 아이스박스를. 이거 안에 파라고 그 전반적으로 저지에 그 담수율 자체가 없어요.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담수율이 지금 경상권에는 뭐 한 30~40% 그 밖에 안 되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그 낚시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나마 그 물이 안정적으로 있는데 그 낙동강 지류 쪽에 그쪽에는 그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그 보호가 있으니까 담수율이 안정적입니다. 물이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뭐 몇 군데 한 둘러보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그 수위에서 낚시를 하고자 지금 성주 쪽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보다는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개체수나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뭐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큰 부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이제 그쪽으로 가야죠. 예. 자, 한번 가봅시다. 예. 됐습니다. 박수 가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문길 온다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고, 예, 문광호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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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제가 여기 왔는데, 예. 그,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가 성주 용암, 저, 낙동강 기류. 예, 예, 예. 낙동강 기류입니까? 예, 예. 예전에 여기 낚시를 많이 했습니까? 예전에는 낚시를 안 했습니다. 아, 못했죠. 예. 도가 짧은 관계로. 4대강 사업하면서 물이 유입되면서 이제 그만큼 커져가지고. 아, 보를 막음으로 해서 예. 물길이 많이 타올라왔다, 그죠? 예전에 낚시를 못했는데, 예. 그, 요 근래 조항은 그러면은, 그, 고기가 좀 나오던 거야? 예, 뭐, 요즘 비수기 아닙니까? 예, 예. 네, 비수기. 장마철이죠, 예. 담은 면은 뭐, 3마스 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갈수기인데도, 예. 그 수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이제 고정적으로 고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꾸준하게 고기를 손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예, 예. 여기는 그럼 어떻게 낚시는 뭐 바닥 낚시를 해야 될지 뭐 내림 낚시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은 조건에 도움이 될까요? 바닥이나 옥내림이나 예. 뭐 예. 다 조과는 좋은데 예. 정확한 패턴을 보려고 하면 예. 옥내림 쪽이 낫지. 아, 예. 그 여러 낚시가 다 통하는데 예, 예. 그 중에 이제 좋은 조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엉내리는 낚시가 좋다. 예, 조과가 아. 조금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죠. 그, 문광호 씨는 요번에 그러면. 올림입니다. 올림 낚시 하시고. 예, 예. 아, 그럼 저도 제 나름대로 예. 하던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 그 낚시를 한번 해보고, 예. 어, 조과가 없으면은 그 낚시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엔 저 위에 보면 수물나무가 상당히 좋은데, 예. 저쪽에는 그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저쪽에는? 저쪽에도 할 수가 있는데, 수심이. 예. 그 옛날 이게 길이다 보니까 바닥이 예, 그렇구나. 바닥이라고 보면. 예, 지금 청태도 그나마 있을 것 같고 그지. 예, 예. 아, 그렇구나. 수심이 안 나오는 관계로 예. 그 포인트는 그 긴데 위주로 해서 예. 옛날 있는 물골 쪽으로 던져서 예. 그 붕어를 유인을 해서 잡아내는 예. 방법. 그러면 아. 손맛은 볼 수 있다고. 아,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열심히 해서 좋은 붕어 한 마리 만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완전 버무리다, 버무리. 꺼고, 이거는. 아니, 내가 이거 깔아놓고 청소할게. 아, 여기는 성주군 용암면 동낙리, 예, 낙동강 기류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수로였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뽀가 생기면서 물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그래서 요즘 낚시가 좀 되는 곳입니다. 뽀 사업을 하고 한 작년부터, 예, 낙동강에서 고기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여기는 한 4자 정도, 그리고 지금은 한 3자. 조가 차이는 한 조금씩 차이 나는데, 여름에 낚시 조항이 좀 괜찮은 곳입니다. 여기에는 뭐 각종 어종이 다 있습니다. 블루길부터 시작해, 배스, 잉어, 뭐, 저희들이 원하는 붕어, 그 있지만은, 뜻밥 낚시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메다짜리 잉어도 물리면 시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로 낚시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기존에 있는 수로, 예,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옛날 그 물줄기가 있는 그 이제 극경사 지역을 공략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저 수로폭이 상당히 넓은 관계로 지금 대를 조금 견대를 펴봤습니다. 옛날에 그 낚시하기 이전에 좁은 수로인데 낙동강 물이 올라오면서 넓어지는 그 면보다는 옛날 물길 쪽으로 대를 최대한 멀리 편성을 해봤는데 그 자로부터 사공대 수심이 거의 한 그 1m 한 7, 8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대 36대. 여기에는 수심이 한 2m 나옵니다. 지금 좌측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심이 작게 나오고, 그 중간부터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다리 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수심이 깊은데, 지금 정면 쪽에 44대, 그 다음에 38대. 요 두 대는 수심이 1m 90, 2m 12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대, 36대, 40대. 요 세 대는 거의 정면 쪽인데, 그 잠수교 다리 쪽으로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관계로 해서 42대가 한 2m 한 2, 30이 나오고 그 다음에 36대, 40대 이거 역시 거의 한 2m 30에서 2m 50 사이 오늘 제일 긴 데는 그 46대를 던지는데 이거는 거의 한 3m 가까이 나옵니다. 3m가 나오고 제일 오른쪽에 36대가 수심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석축하고 바닥하고 경계지는 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심이 한 2m 가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깊은 수심에 긴 대로 해서 지금 뭐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10대를 편성을 했는데 그 어느 대에 입질이 올지 그 뭐 캐스팅을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채비는 그 보시면 일반 뭐 다른 분들은 여기에서 옥내림 낚시를 하고 슬로퍼 낚시를 한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 낚시를 주로 하는데 목줄만 조금 길게 한 15cm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찌맞춤은 0점 찌맞춤을 해서 케미톱이 살짝 나오도록 지금 바닥 낚시를 그렇게 지금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심이 지금 상당히 깊네요. 깊은 대신에 그나마 이제 바닥이 깨끗하니까
그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쯤은 회유를 하면서 그 입질이 올 것 같은데 조금 집어를 해서 잡아내는 낚시, 집어를 하게 되면은 회유하던 고기가 한 번쯤은 그 미끼 주위에 오면은 그 집어대는 먹을 먹기 위해서 이제 달려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떡밥을 열심히 투척을 해서 집어를 식이면서 그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은 원줄은 4-5고요. 그리고 반날은 붕어 7호에서 바늘, 짝바늘 쓰고 있습니다. 지효선은 3에서 한 4푼 정도, 예. 4푼에서 조금 깎으면 되실 겁니다. 예, 떡밥 바닥집입니다. 던져보니까 수물나무가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수물나무가 많으면 고기가 많겠습니까? 수무 있는 나무에 뭐 고기가 있다고 봐야지. 뭐 느낌은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불길이다. 빠가살이다. 빠가. 빠가살이 누구? 메기가. 빠가살이. 동작이. 동작이가 한 마리 올라오네요. 자, 지금 이제 케미를 막 달아서 그 저 던졌는데 지금 초저녁인데 그 한 대만 시험 삼아서 지렁이를 던졌습니다. 그 지렁이에 이 동작에 나가사리가 지금 한 마리 올라왔는데 지금 봐서는 그 12시 전에 한 열 그 지금부터 해서 그 입질이 상당히 이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이 제일 좋은 그 낚시할 수 있는 그 시간일 것 같아요. 지금이나 내일 아침에 그 저 새벽부터 해서 오전까지 그 해질녘부터 해서 한 10시 11시까지 그때가 최고의 피크인데 지금 그 우연찮게 동작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건 이제 방생을 하고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너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는지 고기가 뭐 대체적으로 오지는 뭐 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희한하게 수온이 안 맞은지 고기가 뭐 활성도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여기는 손맛이라고 손맛은 볼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어제 운대가 안 맞았는지 고기가 여기 온도 날씨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수온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공대를 던지다가 저 수물나무에 많이 걸리는 바람에 짧은 대로 저녁에 바꿨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 뭔가 어제는 수온 변화가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한 10시 뭐 점심시간까지는 뭐 괜찮고 그리고 오후 낚시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뭐 그진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 어제 그 밤을 쉬어가면서 낚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찌가 꼼짝을 안 했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끼는 뭐 글루텐부터 해서 옥수수, 지렁이 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그 특별한 반응은 없고 수로 낚시 특성상 새벽녘부터 오전까지 폭발적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혀 뭐 찌가 꼼짝을 안 합니다. 그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은 현재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싹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리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알 수 없는 뭐 자연적인 뭔가 있는 모양인데 이 역시 낚시라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낚시를 했는데 이 최근 조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폭발적인 조항으로 해서 뭐 사자 어제 같은 경우에 47까지 그 여러 마리 수가 나왔는데 그 제가 낚시를 진행을 해봤고 뭐 고기가 있다는 걸 확인이 되었으니까 뭐 거기에 만족을 하고 저 최근에 좋았던 조항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옆에서 잡았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문강호 씨. 아유 죄송합니다. 덕분에 시원하게 꽝 채워갑니다. 아닙니다. 내가 참 죽을 놈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제 하고 그저께 고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제가 운이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입질을 보지를 못했고 뭐 낚시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고기들도 안 오면 2%님 온다 카잉 고기들이 다 도망갔습니까? 네, 도망갔군요. 야 제가 기가 그렇게 쉬진 않았는데 왜 도망을 가지? 어제까지만 해도 참 그러니까요. 이거 2%님 오면 안 된다는 거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고기들도 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보시면은 참 그림 멋집니다. 낚시하기 좋고 수로 폭 넓고 뭐 어느 분이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충분히 손맛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낚시도 맞습니다. 뭐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낚시를 하시면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히 큰 손맛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맛은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데를 소개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예.